우리나라에 한국은행, 국민은행이 있다면 미국은 연방은행이, 유럽에는 HSBC, 버클레이 은행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브라질의 국책은행은, 큰 은행은 어디일까요? 브라질 국립은행 방코 도 브라지우가 있습니다. 방코 도 브라지우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 국립은행은 세계화 신흥시장 포트폴리오에서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은행의 지속가능성과 기업 전략 및 행정, 비즈니스 관행의 주제를 통합하려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에 대한 국제시장의 인정입니다. 이 은행은 전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성 관행을 가진 기업을 한데 모으는 세계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는 매년 검토되며 2020년 평가에서 브라질 국립은행은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차원에서 평가된 23개 주제 중 7개 주제에서 세계 기준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관 외에도 전 세계 24개 은행이 인정됐습니다. 은행의 투자관계 지속가능성 부서 책임자 다니에우 아우베리스 데스 마리아는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지속가능성 분야의 선도 기업 중 하나로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환경사회와 환경문제를 통합하려는 은행에 있어 투자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결과라면서 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거버넌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포트폴리오는 평가된 각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참여 기업의 10%만 구성되며 이 분야에서 은행의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999년 창설 이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는 투자 결정을 위한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관리기관의 중요 참고자료가 하나가 됐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는 글로벌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분야의 선도기업의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수 중 하나입니다. 이 지수의 구성은 투자전문기업 스탠다드앤푸어의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지속가능성 지수와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기업은 포괄적이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에서 환경 효율적인 행정 관행과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여 모범적으로 신앙 관행에 부합해야 합니다.